정말 우리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네. 정말 한 1년 만에 온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오래간만 오셨는데, 우리 DJ 호프가 낳은 네, 트로트 가수, 네. 이정미 언니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 언니. 네, 와. 정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잘 지냈죠. 잘 지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뜸했어요? 그동안에. 왜 이렇게 뜸했어요? 저요? 예, 왜 이렇게 뜸했어요? 아, 그러면 쉬어. 예?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저요? 예. 지금 요즘에 운동해요, 운동. 운동? 예. 와, 운동에 좋은 일이죠, 이거. 잘 운동. 걸어요, 요즘에. 아, 정말요? 네. 그럼 무슨 운동 하세요? 걷기 운동이요? 걷기 운동? 네, 그냥 걸어요. 그냥 걸어요? 네, 노래 들으면서요. 노래 부르면서? 네. 노래 부르면서 그냥 걸어요? 네, 원래 그냥 길에서? 노래 옛날부터 좋아했잖아요. 응. 네? 아, 그게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걸어 다니면 괜찮아요? 미친다고요? 아, 요즘 그게 대세요? 아니, 어떤 여자들도 막 노래하고 그러더라고요. 오, 난 이상하게 그래요. 보일 것 같아서 아유. 제정신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까 봐. 아니, 그런 여자들 있어요. 그런 하나 여자. 또 아, 있어요. 바뀌었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바시오. 춘추춘추 아, 애들 요새 또 바시오. 그게 나도 유행이구나. 네, 몰랐어요. 아, 나큰 실수할 뻔했네. 노래 부르면서 걷기. 아, 그것도 괜찮네. 하긴 우리 그 정미 언니가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식사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될 처지였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건강해졌어요. 네, 네, 햇볕을 봐서 그런가 별로 시커매졌어요. 아픈 건 없어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픈 거 없고. 네. 자, 일단 한번 갑시다. 네. 우리 저 평론가 선생님 쌍벽을 이루십니다. 두 분하고. 네. 아, 네. 평론가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지 않아요? 평론가 선생님? 네? 네? 오래간만에 뵙지 않아요? 누구야? 네, 한 3, 4년 만에 뵙지 않아요? 우리요? 네. 거기 다 초저녁에 됐어요? 왔다 가시니까 항상. 네. 그렇게 안 초저녁에 왔다가 됐는데. 서로 엇갈려서. 이상하네. DJ가 오프가 낳은 사람들 중에 평론가 선생님 있고 또 트로트 가수 정미 언니, 아, DJ 오프가 낳은 가수, 네, 두분 있어요. 네, 가봅시다. 네, 무슨 노래 불러줄까요? 12줄이요. 12줄부터 최고의 히트곡, 네, 12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줄. 자, 자, 갑니다. 정미 언니 최고의 히트곡 12줄. 네. 사랑, 사랑.
둥기면 우리 정미가 생각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사랑 사랑 가야금에 싫은 그 정미 어느 누가 정미 달라주리요. 와, 네. 오, 정말 그 얼마만에 불러주는 거야 지금 여기 와서? 와, 한 6개월? 한 6개월 됐나? 6개월 안 됐어? 6개월 안 됐어요? 우리가 이어 3일 날 사갔잖아요. 여기 누님 바뀐 지가 한 6개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죠? 네? 그러지 모르죠? 몇 개월 안 따져 쉬우. 네? 뭐 지금 뭐 몇 개월 됐어? 네. 누님 바뀐 지가 6개월 됐어요. 누님 모르잖아. 네. 아 누님이요? 네. 그러니까 벌써 6개월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7, 8개월은 된 것 같아. 국악인이냐고 막 물어봐. 네티즌 분들이 국악인이냐고. 왜요? 애기 소년님께서 국악인이 아니시냐고 여쭤보는데. 자 그러면 평론가 선생님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평론가 선생님도 멋진 평을 줄 것 같아. DJ 오프가 나온 두 분이 동시에 지금 서로 대면을 한 거야. 오래간만에. 네 처음으로. 네. 자 우리 평론가 선생님. 네, 한번 두 분이 한번 대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마이크를 놓고 다니면 어떡해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냐? 아니 문학 평론가가 볼펜 잊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전쟁터 갈 때 그 저 네, 총도 놓고 총도 놓고 간 거예요. 네, 자. 죄송합니다. 네네, 자 아, 들어보니까 것 같아. 두 분이 네. 아주 쌍벽을 이루는 분인데 네. DJ 오퍼가 나온 인재분들이에요. 네. 네네. 네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네네. 김용임 씨의 그 12절. 네 맞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아주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정미 씨입니다. 지금 불러주신 분은. 네. 네네네. 그 DJ가 나온 네. 최고의 트로트 가수분. 네 올라오셨어요. 네 올라오셨어요. 네. 예, 이분은 그 타령에 한을 담아서 부르시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노래를 그 듣자니까요. 나의 한, 너의 한. 모든 한을 실어서 노래로 풀어내는 분이십니다. 네, 맞아요. 음정, 박자, 표정 관리. 그 어깨가 그 저절로 둥실둥실 됩니다. 네. 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 국악인의 실력을 나는 넘는다고 봐요. 네, 넘는다고 실력은. 봐요. 실력을 넘어요, 이게. 네, 알았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대단히 박수.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앵콜곡이 올라왔어요. 앵콜곡이. 아 앵콜곡이. 네 조항조의 거짓말. 아 이것도 좋아. 좋아요? 아 짱이에요? 아 이거 바로 남자 키로 여자 키로. 정미 언니 무슨 키로? 네? 그대로 남자 뭐 원키 그대로? 그냥 원키로 그냥 할게 음치를 세우고. 아 지금 목이 가라앉았어. 네, 네 남자 노래인데. 자 정미 언니가 조항조의 거짓말을 해주겠대. 네 박수 한번 쳐서. 와 이거.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 모두 거짓말 다 해놓고 헤어나를 찾아 와 있어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남고 이제 더 이상 속아서 안 되지 이제 더 이상 믿어서 안 되지 아직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한다. 아, 왜 이래 이거 말고 원래 어떤 사랑으로 정을 용서해 답하려는지 또 잠시 나 사랑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기 가슴 뜨겁게 와있지만 나 왠지 그 사랑이 뜨거워 오직 너만을 위한 그 약속아 내 곁에서 나 지켜준다면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라니 시리선을 잘하는데요 엄청 못하네요 오늘 그 방송들은 망치세요 방해서라고요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저번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있지만 나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처음이란 그 약속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용이 말을 버리지 않게 오직 처음이란 그 약속과 용의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정이 변치 않게 지금 그 동남아 공연을 막 마치고 와가지고 목이 쉬었어. 네, 목이 쉰 상태에서 이렇게 수고하셨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한 7, 8개월 만에 네, 찾아왔는데 아, 몸 상태가 막 목이 많이 쉬었어요. 네. 자 그래도 노래를 아주 잘 불러주셨기 때문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평론가 선생님 어떻게 평론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평론하신대. 앵콜곡까지. 야 오늘 특별 서비스인가봐 우리. 네. 자, 네. 평론가 선생님 미량 아리랑 한곡 앵콜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말해요. 애기 소녀님 네, 네 여기까지만 하신답니다 오늘. 네, 네 다음에 오시면 이제 많이 네. 시켜드릴게요. 네, 네, 네. 아 사회자님 저 네네. 나왔습니다. 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아 고맙고요. 네. 아 이분이 이제 거짓말 이번에는 네. 조양조 씨의 거짓말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네 어려운데. 네. 야, 근데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네. 뭔가 좀 뭔가 네. 받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뭐가 받아요? 아, 누님 눈이 가시네요, 누님. 네, 눈이 가십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이분의 노래를 통해서 네. 뭔가 네. 메시지를 그 보내려고 하는 것을 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 무슨 메시지를 보내요? 네. 예, 거짓말에 무슨, 속지 맙시다. 무슨 ET도 아니고 무슨 메시지가 와. 그래서 국악이면 말해. 국악, 가요면 가요. 참 이 심극을 울려요. 이분이. 예, 하여튼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네네네. 앞으로 행복하시고 네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